임명되자마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교체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야당이 바로 탄핵을 꺼내들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걸로 보입니다. 국민의힘은 함께 표결하는 25만 원 지원법에 반발해 이틀째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재승 기자입니다.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. 방송사의 경영을 감당하는 이사 선임을 5시간 만에 처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그것은 굉장히 무도하고 무겁한 일입니다. 네.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 소추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늘 오후 3시쯤 표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. 이동관, 김홍일 전 위원장과는 달리 이 위원장은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. 헌재 결정 이후 복귀하면 오히려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. 야당에서 탄핵안 오늘 예고했는데 혹시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. 예, 시간 두고 한번 봅시다. 수고가 많아요. 국민의힘은 입법 권력을 손에 쥔 야당이 횡포를 휘두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.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못 끊을 만큼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생회복지원금법도 본회의 표결에 붙입니다.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 국민의힘은 이를 13조 원 현금 살포법으로 규정하고 밤사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진행 중입니다. 그러나 민주당은 오늘 오후 4시쯤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. JTBC 이재승입니다. 아침의 앵커 정재우입니다.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.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.